기대하지 마요. 형 기대. 야, 얘가 지금 형, 형도 기대하지 마. 나는 어. 나? 난 기대 안 하잖아요. 근데 의외로 마지막에 민규의 이 솔직강백한 이 모습에 그렇지. 아마 민규가 투표가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아. 어, 나도 좀. 그리고 동우는 100% 한 명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 100% 있고 어. 경환 형은 지금 많은 걸 착각을 하고 있어 지금. 착각 속에 형 착각이 무슨 빠져나오세요. 살짝도 한편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전혀 아니지. 여러분 찾아가야 돼. 어, 그러니까 맞아. 그게 맞는 것 같아. 보니까. 아, 근데 이거 표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모르겠는데요. 아, 저 안에서 경환이가 누굴 좋아하는지 너무 궁금해 지금. 경환 형처럼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오,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거는 나는 아 진짜 이건 맞네. 알고 있는 얘기인데도 용기가 안 나니까 못하는데 확실히 경환 형은 용기 있는 남자였어. 아, 진짜요? 오. 이거는 솔직히. 길이 있어 걸어간 것 뿐이야. 아.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. 제발 근데 제발. 이 사람 마음 몰라. 그냥 나는 그래서 웃긴 거야. 내가 이렇게 장난쳤는데 병표 났을 때 나의 표정이 나의 모든 상황이 너무 웃긴 거야. 하여튼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고. 아, 저 경환이 형 지금 자신감 넘치는 모습 내가 진짜로 꼴보기 싫어 죽겠네. 혹시 이것만 얘기해 주면 안 돼요? 영표가 있어요? 영표 있대. 있겠지. 있지 않을까? 영표 있나 봐. 어, 네 명이고 하니까. 아, 그럼 네 명이구나. 나 바보 아니니? 무조건 오빠 약간. 제가 수학이 산수 가심. 제가 만약에 저 상황이어서 네. 영표를 받았다. 네. 전 표정 관리 안 될 것 같아요. 양세형 씨 저는... 영표입니다. 이러면. 아, 예. 이게 나도 마찬가지인 게 울고 싶을 것 같아요. 성시경 씨. 네, 아니요. 영표입니다. 아. 진짜? 그래 어색한 미소. 난 왜 살지? 약간 진짜 아니 그 왜냐면 그러니까 1등을 한다고 기뻐 날뛸 것 같진 않아요. 저게 뭐 연애가 되는 게 아니니까. 근데 0표랑 한 표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이고 한 표도 못 받으면 자신감이 바닥 끝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. 지금 누가 솔직히 0표일 수 있을 것 같아? 지금 밖에서 볼 때 감으로. 저는 그냥 성광 씨는 저는. 허경환 씨가 영표일 것 같아요. 의외로. 세타 씨 말대로 뭔가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저는 양세찬 씨가 영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진짜로? 왜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본인의 모습대로 잘 갔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개그맨 양세찬이랑 진짜 양세찬이랑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. 맞아. 이러면 매력 없거든요. 유인 씨는? 저는 민규 씨? 영표? 네. 정말? 생각이 다 다르네.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거가 굉장히 매력적이긴 했는데 약간 네. 부담... 자신감 없어 보이는. 그렇죠. 저 이거 궁금해요. 그러면 누가 나한테 표를 줬는지 그 사람까지 익명성이 알아요? 되는 거예요? 아니면? 아, 익명으로. 호구왕은요. 여성 회원들의 어쨌건 호감 1등이 되는 거죠. 네. 호구왕 누가 될까요? 막 의외로 막 갑자기 막